네, 안녕하십니까 좁쌤입니다. 오늘은 첫 꿀팁 영상으로서 오늘은 기타 줄 가는 거에 대해서 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타를 줄을 좀 갈아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이런 슈퍼 스트렛 방식의 기타 줄 가는 법들을 좀 잘 모르시고 너무 오버해서 감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기타에 연주할 때 가장 적합한 기타 줄 가는 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을 이제 어니벌사에서 나오는 레귤러 슬링키 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게이지는 010 게이지입니다. 이번 굉장히 레귤러한 고양이 키우지 마세요. 일본 토비나 쫓아가. 이런 레귤러한 줄을 저는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부터는 이제 다다리오를 좀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플로이드 로즈 기타를 제가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플로이드 로즈 장력이 너무 세면 좀 텐션이 너무 강해 가지고 좀 힘든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009 게이지의 다다리오 좀 늘렁늘렁하게 사용했는데 일반 스트랩 방석 쓰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존소 쓰면서 이제 이걸로 좀 게이지를 바꿨어요. 이게 약간 단단하면서도 줄 액션을 좀 효율적으로 낮출 수도 있고 연주할 때도 타이트한 사운드하고 좀 댐핑감 있는 그리고 좀 하이가 좀 까끌까끌한 어떤 그런 해상도를 더 잘 연출하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이거 그리고 손에 좀 땀이 많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코팅된 거나 그런 거는 저는 사용하지 않고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줄을 갈 때 보통 이렇게 이런 리퍼 가지고 이제 줄을 보통 가운데 쪽을 많이 이제 끊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방식의 헤드 머신이 로킹 시스템 되어 있는 이런 방식은 특별히 이제 중간에 줄을 끊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더 그런 거 없이 하는 거를 더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줄 버릴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풉니다. 그냥 아날로그로 그냥 풀어요. 풀어서 그냥 푼 게 좋아요. 풉니다. 일자가 되게끔 줄가리 일자가 되는 선까지 쫙 풀고 그래서 뒤를 헤드 뒤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헤드 뒤를 풀어줘요. 조금씩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그냥 통째로 쑥 뺍니다. 이렇게 빼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통째로 잡고 쑥 뒤로 밀면 밑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통째로 다 잡아 당겨서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쳐서 하나씩 엉켰네요. 이렇게 그냥 잡아쳐서 쭉 풉니다. 자, 풀고 나면 줄이 이렇게 한 손에 이제 다 모아지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원래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딱 하고 이렇게 말아서 그냥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 않으니까 버리기가 좀 편하겠죠. 저는 이거를 특별히 고양이한테 던져줍니다. 그럼 얘가 잘 갖고 놀아요. 오늘 잘 안 갖고 나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기타가 완전히 쉽게 말하면 옷을 벗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때 저를 맞으면 이제 닦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닦아주는 게 좋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 이때만 좀 닦아요. 그리고 뭐 약품 있으면 약품 발라서 좀 닦아주고 먼지 같은 거 좀 제거해 주고요. 그래서 청소하기가 편하니까 이러면 네. 기왕이면 줄 갈 때 청소하는 게 제일 편해요. 줄 있을 때 청소할 때는 줄이 아무래도 방해를 하다 보니까 넥 같은 거 잘 못 닦거든요. 그래서 넥 핑거도 이제 뭐 오일 같은 거 좀 발라 주실 때도 있고 또 손때 묻은 것들 좀 닦아 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 땀이 많이 없어서 좀 때가 많이 안 낀 쪽이라 대충 이렇게 먼지만 제거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이제 기타 바디 닦을 때 쓰는 거거든요. 이제 팬더사 이게 어디서 본 거야? 던롭에서 나온 거. 기타 표면에다 닦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지문 같은 거 이렇게 잘 닦을 때 써요. 살짝 뿌려서 바디에다 살짝 이렇게
정도로만 닦아요. 뭐 그렇게 많이 닦아봤자 뭐 어차피 닦는 거 싫어하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데 틈틈이 이제 먼지 같은 거 좀 많이 끼인 것들은 이제 닦기 힘드니까 그 컴퓨터 먼지 털때 쓰는 것도 누르면 바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용해도 괜찮고. 예. 저는 그냥 냅둡니다. 닦아서 뭐해요. 새 것처럼 됐죠? 아주 예쁘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줄을 좀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 이거 좀 까서 빼고 이거 보면 이제 어니볼 같은 거는 이렇게 게이지가 다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6번 줄부터 공사료 게이지부터 순서대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저는 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보면 구멍에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빼고 또 하나 넣고 지금 밑에서 이제 고양이가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지금 계속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 중이라 조심스럽게 밑에서 빼서 볼이 끝까지 들어간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따가 줄을 할 때도 튜닝할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게 딱 중간에 걸려 있는데 튜닝 하고 나서 이렇게 한 어느 순간 툭툭 올라와 가지고 튜닝 확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볼이 진짜 정확하게 끝까지 구멍에 확실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항상 끝까지 툭툭 쳐 가지고 잡아대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끝까지 들어가는 걸 보고 눈으로 보고 순서대로 집어넣습니다. 중간에 고양이가 눈뚝 들이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고양이면 고양이는 키우셔도 되는데 토베니는 키우지 마세요. 뚝뚝뚝 쳐서 끝까지 들어간 거 확인하고 마지막 010 게이지 널렁렁 하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들어 끼고 다 빠진 거 확인하고 이 상태에서 이게 다시 올라오지 않게 꽉 잡은 줄을 전체로 다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바디가 버틸 수 있게끔 잡아당겨도 이 상태에서 이거 쭉 잡아당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제 또 이거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조심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 구멍 그 헤드머신의 그 구멍하고 이 줄이 일자가 되는 것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이쪽 브릿지가 이제 다 낮춰져 있잖아요. 이걸 예전에 이제 트레몰로 같은 경우는 종이를 튜닝이 좀 많이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은 좀 종이 같은 거 뚜껑을 좀 접어서 밑에 좀 받치고 약간 들린 상태에서 하면은 튜닝이 좀 더 안정적인데 그게 유일한 단점은 뭐냐면 모든 힘을 얘가 너무 다이렉트로 받기 때문에 줄이 좀 자주 끊어질 수 있어요. 아밍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요 기타 같은 경우는 뒤에 그 높이가 적당하기 때문에 그 존서도 그렇고요. 존서 쓰신 분이나 이제 그 아스텔 쓰신 분들은 이 높이가 굉장히 적당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아주 단단하게 일자로 꽉 잡아다녀요. 일자로 쭉 이쪽으로 이 상태에서 살짝 잠궈주는 게 좋아요. 너무 꽉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고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또 다시 툭툭툭 쳐가지고 다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오른쪽으로 버튼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꽉 잡아당겨서 힘을 네 개 잡아서 이렇게 고정하시고 이것도 다시 확인. 잡아당겨서 꽉 잡아당겨서 잠그시고 너무 꽉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잠그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꽉 잡아당기시고 기타가 끌려 들어올 만큼 꽉 잡아당기면서 잠그시면 돼요. 자, 1번 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줄에 비해서 이쪽 헤드 쪽에서 많이 감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만 좀 두꺼운 종이를 좀 살짝 이렇게 둘 이렇게 이 정도 딱 해서 살짝 받쳐줘요. 이렇게 좀 더 더 접어볼까? 한번 이렇게 해서 딱 접어줘요. 그래서 살짝 받쳐준 다음에 살짝 이렇게 받쳐준 다음에 곧 1번 줄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시 이렇게 정확히 걸린 거 확인하고 글자를 다시 만든 다음에 끌려오듯이 잡아다니면서 상창 겁니다. 재빨리 딱 잠갔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빼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꽉 잠그는 거예요. 꽉 내 쪽으로 돌린대요. 이렇게 이렇게 다 꽉 꽉 손이 좀 아프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참고 이렇게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튜너기 튜너 저 같은 경우는 요걸 쓰고 있습니다. 폴리튜너에서 나온 굉장히 안정적이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장 뭐 헤드 쪽 끝에 진동이 가장 세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헤드 쪽 끝에다가 장착을 하고 튜닝을 시작을 합니다. 항상 대충 이제 랜덤하게 항상 다시 1번 줄 항상 1번 줄 순서대로 맞춘 게 좋아요. 다시 살짝 일부러 높게 주고 있어요. 이제 점점 맞아가고 있죠. 이제 자,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면 안 되고 이제 첫 번째 줄을 새로 갈게 되면 장력이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이때 미리 장력들을 좀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초킹을 해서 자 좀 당겨서 줄을 좀 이런. 일단 맞았습니다. 줄은 다 참 쉽죠?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줄을 이번 날이 이제 이쪽에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쪽 면으로 잘라야 돼요. 그래야 짧게 자를 수 있죠. 짧게 잘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손이 좀 길게 자르면 손이 찔려 가지고 피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짧게 기왕이면 줄 커터 따로 있거든요. 기타 줄요. 그것도 구입하신 것도 괜찮고. 그래서 요거를 짜투리는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접어서 이런 봉투에다가 반대로 역순으로 넣으면 불이 안 튕겨 나와요. 딱해서 네, 이렇게 딱해서 집어넣어서 그냥 이대로 딱 하면 버리기 되게 편하죠. 이렇게 하면 되게 버리기 편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했던 거랑 같이 버리면 돼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줄도 버리기도 편하고 나중에 뒤처리하기가 정말로 편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버리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있으면 장력이 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중요한 거는 처음에 장력이 아무래도 세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살짝 이 불찌가 살짝 뜰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떴다고 해서 뒤에 스프링 조절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장력이 평상시에 이제 좀 써왔던 그런 장력으로 될 때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늘리는 작업 계속 이렇게 좀 해주고 너무 과하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살짝 부드럽게 그래서 아밍을 뒤로 한번 제껴주고 이런 동작을 여러 번 한 반복한 게 좋아요. 그래서 튜닝이 좀 나갔으니까 이때 이제 튜닝하는 법 튜닝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한번 뚝 치고 서스텐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에 그 여러분들이 연주하시는 그런 액센트로 벨로시트로 치시면서 1초 간격으로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타라는 거 딱 치면은 순간 세게 쓸 때 어떻게 쓸 때는 샵이 됐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치는 거 이 정도 성토에서 계속 튜닝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세게 치면 그 샵 되는 걸 기준으로 연주하게 그 튜닝하게 되고 본인이 실제로 연주하는 딱 그게 좋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피치는 액센트로 오, 딱 맞네요. 샵 됐고 이런 거는 좀 의심스러우니까 아밍을 좀 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연 전날 기타 줄을 갈면 이제 다음날 좀 사용이 없으면 줄 장력이 온도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좀 공연 전에 한 이틀 정도의 길을 이틀 전에 좀 기타를 줄을 가느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려요. 이렇게 해서 기타줄을 네, 다 갈아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기타를 관리하시면 되고 기타줄도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꿀팁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꿀팁한테!